안녕하세요. 극과 극의 방구석입니다. 자, 가을에 가볼 만한 장소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낚시 다니면서 가장 잘 안다고 하는 포인트가 되냐면은 안동호입니다. 안동호가 가을에 가볼 만한 포인트인데, 왜? 자, 보통 태풍이 여름 장마철에 태풍이 많이 오는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으로는 여름에 그 경북 내륙 지방인 안동호로 태풍이 지나가는 일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오름 수위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자, 9월, 10월에 가을에 위에서 있는 북쪽에 있는 고기압, 밑에 있는 저기압 그 사이로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내륙으로 들어오는 태풍이 많거든요. 자, 그때 가을에 안동호가 만수가 되기 시작한다. 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름 수위가 되는데, 자, 여름에 한번 그런 찬스가 있고, 또 가을에 그런 찬스가 있는데, 가을이 왜 좋냐면은,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할 때입니다. 물 유속이 아주 빠른 지점을 향해 물파장이 큰 빅베이트 캐스팅. 오케이, 히트! 무사히 받아먹은 빅베스. 와우, 굉장하군요. 우와! 이게 안동베스죠.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빅베이트를 여울에 태워가지고 한 두세 바퀴 감았는데, 우와, 정말 크네요. 근래 잡은 중에서 최고 큽니다. 계속해서 여울의 싱킹 타입의 빅베이트를 태워 공략 시도. 히트! 이 안에 바짝 붙어 있어. 어김없이 입질이 찾아듭니다. 자, 아까보다 조금 작은데. 그래도 좀 전보다 작지만 괜찮은 크기의 배스.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맛에 오름수위 낚시라는 거죠. 와. 유속이 빠른 여울에서의 빅베이트 공략은 계속됩니다. 오케이. 히트! 시원하게 받아먹은 강렬한 입질. 우와, 이것도 사이즈 좋아. 우, 물살에 막. 우와, 치. 생각하는 대로 척척 입질이 찾아드는 낚시 상황. 자, 안동호 계곡동에 뵀습니다. 자. 저쪽에서 지금 라이즈를 계속 했었는데, 척수바이크 떨어지지 말자. 기다렸던 듯이 액션 던졌는데, 라이즈를 하는 거를 보고 저 건너편에서 계속 던졌는데, 조금 비거리가 모자라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야, 이놈은 제가 오는 거를 기다렸던 듯이 척수바이크. 자, 이게 안동호 배스입니다. 오름수위 때 나오면은 대부분 이렇게 50에서 전후로 되는 이런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포인트는 부유물이 많아서 그늘을 형성한다. 그 중에서도 그늘이 많은 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오케이. 자, 부유물 밑에서 바로, 어휴, 때리는 소리가 자꾸 사이즈입니다. 까먹었는데 밑에가 전부 나무기 때문에. 아, 빠졌다. 이야, 역시 안동시에 대해서 진짜입니다. 우우, 자. 자, 나오면은 다50 이상입니다. 나오면은. 자, 프로그. 가을에 안동호에 오름수위가 오면은, 자, 여러 군데에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류권에 뭐 가크리 주계부터 해서 또 상류권의 잉어골, 또 하류권의 마동, 마일, 수멜,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진짜 여러 군데의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오름수위가 되면은 조항이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특히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그 샘물을 타고 들어오는 베이트피쉬를 쫓아서 배스들이 들어오는데 부유물도 덮여있고 이렇게 하면 배스가 빠지질 않습니다. 장마가 오고 나서 한 3일 뒤부터 입질이 시작돼가지고 길게는 한 2주까지 입질이
되거든요.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않아요. 우와, 이놈도 플라잉 유택이야. 그냥 점프하면서 우와, 넘어온다 이게. 그렇지. 우와. 아까 공격했던 그 놈인 것 같네요. 자, 이놈도 굉장히 말랐는데 바람이 불어서 캐스팅이 잘 안 됐는데 제가 원하는 데 요번에 딱 던졌거든요. 그래서 딱 한 1m 정도도 안 왔는데 그냥 베이트피쉬가 살짝 뜯어내 입질 않네요. 바람이 좀 덜 불 때 던져가지고 쉐드 타입 웜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부으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오케이. 다리 부른다. 나오는군. 우와, 크다, 이거. 우와. 우우. 제약이 안 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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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 나오나, 나오나. 우와, 감옥 왔다. 우와. 큰 건데, 이거. 우와. 저 앞에서 감겼습니다. 우와. 우후. 당기는 힘이 장난이 아니네. 우와. 우후.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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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힘이 센 거야. 아니면 사이즈가 큰 거야. 이야. 이야. 우와. 암동에 이런 배수가 있네. 우와. 자, 이걸로 촬영 끝입니다. 이걸로. 우와. 입에 살짝 끌려가지고 조금만 더 당겼으면은 한번 보십시오. 빠졌어요, 이게. 여기 딱 걸려있어요, 여기. 우와. 50, 한 7, 8 정도 되면 진짜 큰 사이즈네요. 자, 그런데 장마가 안 왔다, 10월에. 그러면은 안동호에 최상류 부분을 올라가시면은 최상류가 이제 도산소원 근처죠. 도산소원 상류, 도산소원 하류 쪽으로 도보 낚시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게임을 뛰는 이제 토너먼트 필드로는 막혀있는 데거든요. 낚시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포레셔가 전혀 받지 않는 그런 필드가 남아있는 쪽이 도산소원 쪽에서 하류는 부포동 쪽이거든요. 또 상류로는 이제 여울이지고 오케이. 오케이. 우와. 우후후. 힘세. 힘바힘. 우와. 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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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린다. 오. 야, 이 상류 여울에 한동배스. 자. 자. 스틱 베이트입니다.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 계속해서 스틱 베이트로 바위 틈 포인트를 집중 공략해 보는데 이곳의 런커는 얼마나 거센 힘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순간 바로 입질. 라이즈 했는데 던졌는데 따라왔어요. 우와. 우와. 힘들게 들어온 보람이 있습니다. 자, 금방 거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작긴 해도 그래도 지금 타버터에 좋습니다. 자, 그런 쪽도 가면은 한 자리 잘 찾으면 굉장히 많은 손맛을 볼 수 있는데 사이즈가 크죠. 또 손때가 묻지 않는 그런 배설을 만들 수 있는데 가을에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가 안동호 그리고 합천호입니다.
합천호도 마찬가지로 내륙으로 지나가는 태풍이 지나가면 만수가 되거든요. 자, 지금 올해도 합천호는 만수가 돼 있고 안동호는 지금 물이 조금 빠진 상태인데 아마 제 예상대로 오면은 10월에 물이 더 오름수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를 한번 노려보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면 좋은데 주로 채비는 버징, 프로고 또 많이 덮여 있으면은 텍사스 리그를 이용한 펀칭 낚시. 자, 요 세 가지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특히 물이 콸콸콸콸 들어오는 데는 상류 쪽에 가서 빅베이트를 해도 큰 사이즈를 만날 수 있고요. 우와. 예상대로 입질. 역시 안에는 한 마리가 있긴 있네. 이야, 천 마리가 너무 큽니다. 자, 텍사스 리그로 안쪽 깊숙하게 넣어가지고 이제 들었다 놨다를 했죠. 이제 있으면 안에서 나와서 먹으라고. 자, 50 가까운 훌륭한 사이즈입니다. 저쪽 그늘진 데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풀들이 너무 우거져 있습니다. 오케이. 살짝 뭉쳤더니, 우와, 참, 으차. 따라온 거에 살짝 느껴져가지고는 살짝 뭉쳤거든요. 근데 바로 뭉쳐자마자 때렸는데, 어우, 안 깼어. 안 된. 어우, 힘 좋아. 이야. 처음 낚은 것보다가 최고가 훨씬 더 좋네요. 이거는 확실하게 50이 넘는 사이즈입니다. 프로그로. 자, 역시 그늘진데 있네요. 그늘진데 물이 쫄쫄쫄쫄쫄 들어오는데 수심은 굉장히 얕아요 지금. 근데 부유물이 또 덮이고 해서 딱 있겠다 싶었는데 계속 있었어요. 오케이. 아, 펀칭에도 안 나오더만. 딱 나오네요. 자. 이놈 또 겨우 끝을 모르네, 겨우. 자, 시간상 지금 나올 시간은 아닌데 그래서 좀 발품을 많이 팔아서 물이 들어오는 그늘진 쪽으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한 마리씩 나옵니다. 이 추세라면 피딩 때 되면은 이보다가 훨씬 더 상황이 좋을 거라 생각돼요. 자. 바닥에서 너버지그처럼 운용을 했는데 올리는데 득하네 그냥. 자, 아침에 와서 한 마리 났고 지금 시간이 피딩이 다 됐는데 또 한 마리 나옵니다. 이번에는 차터베이트. 아침에는 텍사스 리그로 나갔는데 나무 쪽에 지금 물 떨어지는 쪽으로 넣어가지고 차터베이트를 구간이 짧기 때문에 리프트 앤 폴 하는데 드는데 와서 딱.